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들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영상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실 줄 믿고 예, 오늘 우리 요가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 아버님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요가 동작 예,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예, 복식 호흡을 위주로 요가 동작하실 때도 항상 복식 호흡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소화가 잘 되려면 호흡이 중요하세요. 복식 호흡을 잘 하시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식 호흡을 넣은 동작 위주로 같이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 복식 호흡 예,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복식 호흡을 같이 예, 몇 차례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상체는 먼저 세워 주실 거고요. 어깨는 낮추시고 손은 무릎에 편하게 두셔도 되시고 조금 나는 예, 복부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 아랫배, 배꼽 아래쪽이죠. 아랫배에 손바닥을 살짝 올려두시는데 이렇게 올려두시면 또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내려두시거나 아니면 한 손 정도 올려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배꼽 아래쪽에 손바닥 또는 무릎에 두시고요. 상체는 충분히 세워주세요. 복부 공간을 충분히 예, 확장하고 넓혀주셔야 소화가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등이 구부정하지 않도록 상체 세우신 채로 아랫배에 손을 올려두시고 자 숨을 마십니다. 코로 마시죠. 코로 마실 때 아랫배가 천천히 부풉니다.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려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는 부풀었던 아랫배가 다시 납작해지겠죠. 배꼽을 등 쪽으로 이때 상체 반듯합니다. 등이 따라 말리지 않도록 상체는 세우신 채로 내 하복부만 움직이세요. 다시 코로 숨 마십니다. 마시는 호흡이 아랫배로 전달돼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코나 입으로 후 내쉴 때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내 하복부가 홀쭉해지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오세요. 다시 마시고 자 손을 대신 분은 손바닥으로 느껴보세요. 내 아랫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푸는지 천천히 마시고 급하게 훅 마시고 훅 넣지 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도 아랫배가 납작해지는지 확인합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다시 마시고 복부 가득 숨을 채우세요. 충분히 내 아랫배까지 호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 가득 마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후 시원하게 내쉴 때마다 복부에 예, 바람이 빠지듯이 아랫배가 납작해지고 다시 한번 마시고 아랫배가 천천히 부풉니다. 내 복부 공간 충분히 예, 넓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부풀었던 아랫배가 예, 홀쭉해질 수 있도록 쭉 내셔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손을 떼시고요. 이제 우리 무릎을 세우셔서 이렇게 앉은 자세로 또 복식 호흡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자, 무릎을 세우시되 상체는 세우시고 내 복부와 허벅지가 조금 가깝게 가져가셔서 복부와 허벅지가 닿게 자 무릎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시고 까치 껴내셔도 되시고 본인이 편하게 잡아줍니다. 자, 상체는 세우셔서 복부를 허벅지에 붙이세요. 자, 허벅지를 당겨 오셔도 되시고 복부와 허벅지가 닿아서 이제 손의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의 느낌을 보실 거예요. 자,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가 부풉니다. 자, 허벅지와 복부가 닿겠죠. 또는 아랫배가 허벅지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자, 허벅지로 느끼셔서 아랫배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다시 납작해지는데 등이 또 밀리시면 안 되세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에서 그냥 복부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드십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허벅지와 복부 떨어졌다가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를 충분히 부풀리시면 허벅지와 닿겠죠. 자, 아랫배 풍선처럼 부풀면서 내 허벅지와 가까워졌다가 다시 후 내쉽니다. 상체는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아랫배만 바짝 끌어당기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후 다시 마시고 복부가 내 허벅지를 밀어내듯 아랫배를 부풀려 보시고 내쉽니다. 자, 1대1 동량으로 가져갈게요.
마시고 내쉬기를 똑같이 가져가세요. 내쉬고 후 다시 마십니다. 아랫배가 천천히 부풀면서 허벅지와 닿는 느낌만 드셔도 되세요. 자, 아랫배가 충분히 허벅지와 닿았다면 내쉬는 호흡에는 이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복부를 납작하게 배꼽을 등 쪽으로 홀쭉 밀어 넣으세요. 다시 마시고 아랫배를 천천히 부풀리세요. 내쉬어줍니다. 후, 배꼽을 등 쪽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다시 마시고 아랫배 부풀면서 허벅지와 가까워지겠죠? 자, 내쉽니다. 다시 한번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오셔서 허벅지와 복부가 떨어질 수 있도록. 네, 잘하셨어요. 지금 복식호흡 열심히 하셨다면 트름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좀 가스가 배출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복식호흡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니까 괜찮고요. 예, 이렇게 복식호흡을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복부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고 장기가 활성화돼서 당연히 소화도 잘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다리 한번 앞으로 뻗어내실 거고요. 툭툭툭 털어주시고 또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도 복식호흡 가능하지만 또 엎드리셔서 하셨을 때 또 더 잘 느껴지거든요. 자리에 이제 엎드려 볼게요. 자,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내셔서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 자, 손등 포개셔서 이마를 손등에 편하게 올려두세요. 자, 팔꿈치는 옆으로 툭 다리도 골반 넓이로 편하게 띄워두실 겁니다. 자, 복부는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식호흡을 이어가시는데 코로 숨을 마십니다. 자, 아랫배가 부풀면서 우리 상체가 조금 위로 솟아오르는 느낌이 드셔야 되세요. 또는 복부가 매트를 조금 밀어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랫배를 부풀려 보세요.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허리가 푹 꺼지겠죠. 배꼽은 등 쪽으로 당겨 오셔서 우리 매트와 복부가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배꼽을 등 쪽으로 바짝 당겨 오세요. 다시 천천히 마십니다. 자, 배에만 의식을 두시면 안 되세요. 그냥 무심코 배만 볼록 부풀렸다가 또 힘을 뺐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호흡이 이루어지셔야 되세요. 코로 숨을 마십니다. 마시는 호흡으로 맑은 산소를 내 몸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복부가 부풀어서 허리가 살짝 떠오르고 내쉽니다. 자,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오셔서 이제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어깨엔 절대 긴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편하게 숨 마시고 아랫배만 부풀려 보세요. 아랫배가 매트를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 들도록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후, 허리 편안하게 바닥으로 배꼽은 등 쪽으로 당겨 오시고 다시 마시고 아랫배를 부풀립니다. 이렇게 엎드리셔서 진행하시면 복식호흡 잘 느끼실 수 있으세요. 평상시에 많이 반복해 주시고 앉아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는 호흡이거든요. 자,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복식호흡만 잘 이루어지시면 우리 요가에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중점을 둔 소화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제 등 대고 돌아 누워 볼게요. 자, 등 대고 돌아 누우시면 바람빼기 자세를 가실 거예요. 자, 바람빼기 자세 두 무릎을 내 복부 쪽으로 가슴 쪽으로 당겨 오시는데 이렇게 깍지 껴서 당겨 오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힘드시면 무릎을 조금 열어내셔서 한 손 한 손 무릎을 잡고 이렇게 당겨 오셔도 충분합니다. 당겨 오실 때 엉덩이와 꼬리뼈가 휙 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두셔야 우리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되세요. 자, 바람빼기 자세 이름처럼 복부를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홀쭉하게 하셔서 복부에 있는 바람을 완전히 빼주시는 겁니다. 자, 손은 깍지를 껴내시는데 어깨가 으쓱하지 않으세요. 어깨는 힘을 툭 풀어두시고, 자,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를 부풀립니다. 우리 아까 앉아서 허벅지 밀어냈듯이, 자, 무릎과 허벅지가 살짝 떠오를 정도로 복부를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복부는 바닥, 허벅지는 지그시 몸쪽으로 끌어안아 오시면 되세요. 어깨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엉덩이 꼬리뼈도 내려두시고 다시 마십니다. 아랫배가 천천히 부풀고 내쉽니다. 자, 우리 바람빼기 자세,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시고요, 소화력에 도움이 되시고, 또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도 특히 좋은 자세세요. 네, 호흡으로 장기를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마시고 내쉬고, 후. 우리 장기 손으로는 마사지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보내셔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완전히 납작해질 수 있도록, 후. 배꼽은 등 쪽으로. 다시 마십니다. 아랫배 가득 숨을 채우세요. 허벅지가 멀어졌다가 내쉽니다. 복부를 쏙 끌어당겨 오셔서 아랫배가 납작해지고,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자, 바람을 완전히 공기를 빼냅니다. 복부가 홀쭉해집니다. 네, 천천히 두 다리 내려두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아서 천천히 손을 짚어서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한 복식 호흡이 소화에 도움이 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요가에서 비틀기 동작이, 예, 호흡과, 예,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틀기 동작도 간단히 해볼게요.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하셔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왼손 낮춥니다.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빨래를 짜듯 내 몸을, 상체, 하체를, 예,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비틀 때 우리 빨래도 이렇게 꽉 조이면 가운데 부분이 홀쭉해지잖아요. 복부를 꽉 조이셔서 배꼽을 등 쪽으로 밀어내셔서 홀쭉하게 하셔서 비틀어내세요. 시선은 어깨 너머 뒷벽을 봅니다. 자, 상체는 계속 길어진 상태로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쉽니다.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비틀기 자세.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아랫배 꽉 조이셔서 비틀고, 천천히 두 팔 만세하셔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반대쪽도, 오른손 왼무릎, 왼손은 엉덩이 뒤쪽. 자, 상체를 길게 유지하신 다음에 비트세요. 자, 비틀 때 아랫배 조이는 거 잊지 마시고 시선 제일 마지막에 어깨 넘어 뒷벽을 볼 수 있도록. 자, 빨래를 생각하세요. 우리 빨래를 짜듯 복부를 홀쭉하게 조이셔서 비틀고 뒷벽 봅니다. 다시 마시면서 상체는 세우고 내쉬면서 아랫배 홀쭉 비틀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자, 비틀기 동작 열심히 잘 하시면, 예, 아마 트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소화가 잘 되는 동작입니다. 후. 두 팔 만세하셔서 천천히, 예, 엉덩이 옆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조금 소화가, 예, 뻥 뚫리듯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화 잘 되는 요가 동작 반복하셔서 소화 잘 하시고 또 식사도 잘 하셔서 건강한 아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